K-pop 쇼크입니다. 방탄소년단이 2020년 10월 전 세계 모든 그룹들 중에서 스트리밍 순위 1위를 기록했다는 미국 현지 매체 보도가 전해졌습니다. 11월 3일 미국 현지 매체들은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룹들의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순위를 보도하였는데요. 스포티파이는 지난 2008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의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로 월간 이용자 수가 3억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.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10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모든 그룹들 중에서 방탄소년단이 스트리밍 순위 1위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. 방탄소년단은 2020년 10월 한 달 동안 총 6억 6천만 스트리밍을 기록해서 전 세계 스트리밍 순위 1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방탄에 이어서 블랙핑크와 원디렉션이 각각 5억 스트리밍과 4억 스트리밍으로 2위와 3위에 올랐다고 합니다. 계속해서 마룬5, 콜드플레이, 이매진 드래곤스, 퀸, 비틀즈 등이 10월 한 달간 전세계 스트리밍 순위 톱10에 올랐다고 합니다. 미국 현지 매체들은 현재 스포티파이가 한국에서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방탄소년단이 압도적인 차이로 10월 한 달간 전세계 모든 그룹 중에서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순위 1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있습니다. 방탄소년단이 계속해서 전설적 그룹들과 당대 최고의 인기 그룹들을 모두 제치고 전세계 스트리밍 1위를 기록한 것을 축하합니다. 지금까지 K-POP 쇼크였습니다.